감자 이렇게 으깨는 거, 분기, 블렌더, 그리고 차퍼. 잘된것 같죠? 쌀 정말 싫어하는데요. 아 그냥 귀찮아가지고 오늘은 아들하고 똑같이 싸주려고 이만큼 더 볶았어요. 파만 넣으면은 끝. 잘못 잡았어. 얘 잘못 잡으면 불편하더라고. 브라운 핸드 블렌더를 구입했는데요. 한번 안에 액세서리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기계고요. 그리고 차퍼, 블렌더, 거품기, 그리고 이거는 포테이로 이렇게 모시하는 거, 모셔, 그 다음에 컵.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버리고 밑에 것만 마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아까워서 사과잼을 만들어 보려고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될까? 한번 해볼게요. 잼이 12번. 이게 아까 그 레몬 간 오렌지 주스 부속품인데요. 이거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거는 됐어. 이거를 조금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칼날이라서 조금 조심해야 돼요. 1시간 3분이 남았고 되긴 되는 거 맞나? 어쨌든 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차갑지? 어떻게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어떻게 12번? 12번 했어야 되는데 캔슬해야 되나 그럼? 어쩐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발열을 하는 거 같아. 발열을 하고 지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왜?
12. 아, 재물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왜안 움직이나 했어. 맛있어? 아, 예전 맛이 아니야. 그치? 그치? 저번에 피자 그 컨비네이션 있었잖아. 지금은 없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죠? 이렇게 넣고 잘 됐는데요. 어, 근데 레몬을 많이 넣어서 어우, 레몬 때문에 좀 쉬어요. 그래도 아주 잘 됐는데요. 맛있어. 짜잔. 고구마 맛이 나지?
색깔을 일단은 다 해두면서 이거는 먹고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버려야 될 것 같아. 짜잔. 일단 1차 냉동고 정리를 다 했고요. 생각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를 이렇게 사고 빈 공간 사이즈에 맞게 컨테이너를 몇 개 구입을 해서 2차 냉동고 정리가 되는 대로 영상을 다시 올릴게요. 있었는데요. 요거를 위에다 올리고 위에 지저분한 거를 컨테이너 박스에 다 넣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